자, 고린도전서 11장. 저번에 우리가 이제 11장 16절까지 했고요. 이제 17절부터 우리가 34절까지 읽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성찬에 대한 그 내용인데요. 제가 이랬어요. 주님, 요 부분은 제가 설교나 또 우리 성찬식 할 때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뛰어넘고 가도 되지 않을까요? 고린도전서 강해를 하니까 좀 뛰어넘고 가도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못 뛰어넘고 가게 하시네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이 방송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보고 또 자기 집에서도 성찬을 해야 하고 교회에서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하거라 그렇게 하셨어요. 자, 1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라.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아멘.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이제 바울이 이 일에 대해서 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칭찬을 하지 않겠다는 것, 무엇인가 참 잘못을 했다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가 뭐에 대한 잘못을 했냐면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 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분명하게 고린도 교회 안에는 거기 안에는 교리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시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설교도 있고 많지요. 그런데 이 모임을 한단 말입니다. 이 성찬을 하는 또 모임이죠. 모임을 하는데 집회 가운데 그런데 그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롭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롭다고 바울은 표현을 했을까?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세웠냐면 바울이 세웠거든요. 바울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집에서 어떻게 자녀들과 함께 성찬을 해야 될지 또 가정에서 교회로 모인다면 어떻게 성찬을 하는 것인지 또 성찬 가운데도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내가 적용을 하는지를 배워서 그 말씀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해롭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자, 거기 보면요. 너희들이 교회에 모일 때, 지금 제가 직역 성경을 좀 읽을게요. 여러분 안에 분열이 있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들 안에 분열이 있다고 했어요. 3장에서도 분열, 1장에서도 분열이 나오죠. 나는 아볼로파, 나는 예수님파,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이렇게 해서 파를 나눈다고 했어요. 우리가 교파를 나누듯이 그렇게 파를 나눕니다.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바울이 책망을 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애기다. 너희는 아직도 한 살짜리 애기야. 아직도 저희들한테 와서 너희는 어떤 교파입니까? 장로교입니까? 어딥니까? 하면서 저희가 이제 교파가 없거든요. 저희는 초교파입니다. 교파를 초월해버렸어요. 그래서 초교파인데 그걸로 만약에 우리가 교파가 없어서 교단이 없어서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몇 살? 한 살. 그분은 한 살이에요. 어린 거죠. 고린도전서 말씀에 따라서 어립니다. 우리는 그렇게밖에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격에 따라서 분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는 파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파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면 돼요. 어떤 교단을 높이는 것도 아니고 교파를 높이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밑에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여기서 파당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뭐가 나오냐면요. 직역성경에는 여러분 중에 인정받는 사람이 드러나려면 여러분 중에 이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단도 있어야 너희들 가운데서 인정받는 사람이 진짜 제대로 주님의 일꾼인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진짜 주님의 종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한 주님의 종이 있다는 거죠. 그지요? 예,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자, 잠깐 설명할게요. 먼저는 인정함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열심히 공부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아멘.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아니, 공부 정말 싫은데 여기까지 와서 공부를 해야 되나?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신랑, 그 신랑을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공부해요. 저는 지금까지 공부한 중에 가장 재밌는 공부가 있었어요. 그거는요,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그 다른 것을 제가 공부하면서 밤을 새본 적은 그 어디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배락치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시험 공부할 때 그때 막 커피를 이렇게 밥그릇으로 먹으면서 고등학교 때 그러면서 그 기말고사, 중간고사 때 해본 적은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요. 진짜 이 성경을 공부해가면서 날이 샌 적은 참 많아요. 근데 그 성경을 읽어가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날이 셀 때는요, 그 기쁨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아멘. 저 공부하는 방법은요, 그냥 기록된 대로 읽으면 돼요. 어렵지도 않아요.
우리가 무슨 조직신학을 배운다, 무슨 논을 배운다 이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군사훈련에 조직신학에 관계되는 거 다 넣어놨어요. 전부 있어요. 성령 있어요. 예수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다 있죠? 예. 치유, 축사, 믿음 다 넣어놨어요. 예수님의 부활, 또 마지막 심판 다 넣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잡아야 할 것들은 이 한 권에다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균형을 잡으면 됩니다. 여러분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공부하냐고요? 말씀을 그냥 쭉쭉 읽어가요. 말씀을 많이 읽으시면 됩니다. 말씀을 쭉쭉 읽을 때 누가 역사를 하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안에서 깨닫게 하십니다. 오전에 목사님 설교를 할 때 얘기했잖아요. 그 무슨 학파라 그랬죠? 수토 학파 말고 에피쿠로스 학파. 자, 그 학파들이 철학자들이잖아요. 그들이 쾌락을 추구한다고 했어요. 쾌락을 추구하는 자라 그랬는데 내 안에서 딱 들려오는 게 동성애자들이다 딱 그러는 거예요. 아, 이 음성이에요 그냥. 아, 저들의 관심사가 동성애고 동성애도 쾌락을 쫓아가잖아요. 그죠? 예. 네. 그 무리들이었구나. 우리가 그 당시로 돌이켜서 갈 수는 없지만 그 무리들이 또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냈겠구나. 제가 그 얘기를 우리 남편한테 아까쯤에 그 정심을 먹으면서 했어요. 여보 그렇다고 얘기를 하네요 주님이.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아마 게임을 하는 사람도 다 똑같아. 게임하는 사람도 다 쾌락을 추구하는 거야. 기쁨 때문에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게임도 똑같지. 맞네요. 진짜 그러네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지가 즐기고 싶은 대로 간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함으로 주님 앞에 인정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라고 할 때 다른 공부가 아닌 성경을 그대로 읽으면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공부 방법이 공부 방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었어요. 제가 주님께 물었었어요. 왜냐하면 주님 저는 머리도 잘 안 돌아가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좀 딸립니다. 기본적으로 딸려요. 그래서 누구랑 이렇게 대화를 하더라도 제가 영어가 나오면 잘 몰라요. 아까쯤에 우리 영어로 찬양했죠. 그런데 잘 모르는데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나요? 어떻게 성경은 읽어야 하나요? 그랬을 때 주님은 뭐라고 했냐면 어떤 주님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슨 주석을 보라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읽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대로 믿으래요. 제가 단순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영적인 수준이 제 머리랑 다 수준이 그래서 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요거 그대로 받아들이고 읽었던 거 기록된 거 그대로 읽고 그 다음에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의 삶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거였어요. 다른 게 없었어요. 정말 다른 게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다른 것에 무엇을 첨가할 수도 없어요. 첨가할 수도 없어. 참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성경 공부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많은 주석을 놓고 공부를 하십니까? 저는 제가 필요한 것은 뭐였냐면요. 관주였어요. 관주. 관주는 뭐냐면 요 말씀을 백업시켜서 설명해 주는 구절이에요. 그 구절도 대부분은 어떤 관주를 보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읽다가 참 저 말씀하고 요 말씀이 정말 비슷하다 이래갖고 전부 성경책에다 적어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전부 제 것이 돼버린 거예요. 어디서 관주를 보고 그것에 따라서 베끼는 게 아니었어요. 읽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도 동일하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도 그렇게 읽으면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아멘. 너무 똑똑해서 안 되십니까?
제가 보니까 별로 똑똑하신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지는 않아요. 수준이 비슷하니까 오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냥 너무 고차원적으로 너무 논리적이신 분들은 여기 오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들을 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아니 무엇인가 세상적인 것들을 섞어가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세상적인 거 예도 잘 안 들잖아요.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할 때 예화를 씁니다. 저희가 신학교에서 설교할 때 그 설교학에서 예화 쓰는 것도 배웠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주님이 저희한테 해준 것이 예화예요. 그거 외에 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삶 속에서 실제 성경을 살아내는 그 삶이 예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냥 그것만 쓰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성경 자체를 그냥 읽어줄 때 계시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그거에 기름 부음 때문에 일어나는 거.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 자체 말씀이 생명이라면 이 말씀을 읽을 때 생명이 벌떡벌떡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대로 갈 거고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능력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그렇게 믿으면요. 여러분이 그대로 갖고 가면 그대로의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물론 뭐 다른 분들은 또 어떤 다른 것들을 좀 인용해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좀 해주면은 더 좋겠다 그럴 수 있어요.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은 그냥 성경을 공부하라고 저에게 가르쳐 주실 때는 적어진 그대로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단순하게 믿어라 이거였어요. 단순하게 믿어라. 그 다음에 그 믿은 것을 가지고 그대로 삶 속에서 살아내라, 행동해라. 그러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하고 막 심플해요. 뭐라 그럴까요? 뭐 거기에 군더더기, 그러니까 어떤 그 말에 아주 아름다운 그런 말들이 붙을까요? 그 말쟁이라고 오늘 바울한테 그들 학파가 말했는데 누군가는 저에게는 말쟁이란 소리는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미사여구를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짧잖아요. 제가 짧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직격탄을 날리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적어져 있는 말씀만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미사여구가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이곳에 적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한 단어 한 구절이 우리의 심령을 때립니다. 아멘.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시간에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바꿔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지혜의 말로 하지 않는 것은 성령의 나타남으로 한다고. 성령님의 나타남,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지시는 것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바울도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난 여러분 모두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할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간다면 실제 삶 속에서 성경을 많이 드러내는 삶을 살 것입니다. 공부하는데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공부라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50독이 될 동안에는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50독. 50독 정도까지는 부지런히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도는 보시고 또 사역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누군가를 도울 때 어디서 어떤 말씀을 찾을 때 또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만찬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주의 만찬을 먹으려고 모였는데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또 취했다 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마실 집이 없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멸시하느냐? 내가 이것으로 너희를 칭찬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찬을 하려고 준비해 놨어요. 자, 교회 오면 성찬을 하려고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성찬을 하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여러분 성찬용 음식을 갖다가 막 이렇게 배고프다가 다 먹어버립니까? 이 일 나죠, 그죠?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일 나는데 고린도 교회에는 이게 그렇지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어린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감사해요, 제가 볼 때는. 왜 감사하냐면 문제가 있어줘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적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교회에 대해서 어려움들을 해결하잖아요. 그래서 이때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했구나. 감사하다. 어찌됐든 감사하다. 그들도 고쳤을 거고 우리도 고쳐야 되겠다. 그런데 그들이 굉장히 업신여긴 거예요. 멸시한 거죠. 여기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이제 주님에게 직접 받았던, 이건 직접적인 계시예요. 바울은 다른 사도들, 베드로나 이런 사도들을 거치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버린 거예요.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제자들을 가르쳐주고 했던 거거든요.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에가 나와 있어요. 복음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한번 1장 한번 펼쳐봐요. 자, 1장 보세요. 11,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오 배운 것도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자, 본인이 직접 주님으로부터 들은 거예요. 바울이 사람에게서 배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에게 그렇게 이제 계시가 온 건데요. 이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1장 7절부터 10절에 다른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도 다른 복음이 있어서는 안 돼요. 다른 복음은 없대. 근데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늘에서 오는 천사일지라도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말 해버리죠. 그죠?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15장 3절로 4절에 한번 볼까요? 1절부터 4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입니다. 아멘. 근데 이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 천사라도. 그럼 이거 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외의 것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는 거. 그래서 이단들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다, 자기들이 성령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주장하잖아요. 전부 걸리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아서 이 성찬에 대한 것을 가르칩니다. 바울이 받았던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헬라어 직역에는 기억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셨으니. 이게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이제 이 성찬을 합니다. 성찬을 하면서 주님의 빵을 가지고 이것은 찢어진 내 몸이야, 찢겨진 내 몸이야, 쪼개진 내 몸이야 라고 말합니다.
쪼개진 몸 하나씩 빵을 한 덩어리를 갖고 뜯어서 줍니다. 제자들을 줘요. 주면서 이것은 쪼개진 내 몸이다 하고 줍니다. 주님의 몸이 쪼개지지 않으면 이 빵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나눠줄 수가 없어요. 주님의 몸 안에서 한 덩어리의 빵이잖아요. 그것을 뜯어서 여러분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한 빵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몸.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몸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몸이라고. 로마서에서도 나옵니다. 한 몸이라고. 한번 봐보세요. 지체들. 당신과 나는 한 몸입니다. 해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참 너무 신비해요. 부부가 한 몸이거든요. 부부가 한 몸이란 말입니다. 부부 외에는 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끼리 지체들끼리 한 몸을 이루어요. 그리스도의 몸. 아멘. 정말 놀라워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주장할 때 저 그거 잘 몰랐었어요. 처음에 치유를 주장할 때요. 저쪽 사람이 저쪽 사람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데 축사를 할 때나 질병에 대해서 질병을 치유받기를 원하지 않아. 그러면 못 도와주는 거예요. 진짜 못 도와줘요. 왜냐하면 자기 의지가 있어 놓으니까 못 도와줘요. 그러거나 또는 불신자야. 불신자 있을 때 내가 못 도와줘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연구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준 건 불신자 남편일지라도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이잖아요. 성경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치유를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랑 한 몸이니까 몸에 대한 권리를 내가 갖고 있잖아요. 그죠? 자기 몸에 대한 권리를 누가 갖고 있어요? 네, 여러분 스스로가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남편과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남편의 몸을 누가 주장한다고요? 내가 주장할 수 있어요. 한 몸이라서. 그래서 남편이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저 사람에게 있는 질병을 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 권리를 알게 되면 당당하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아내들한테 제시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남편이 불신자든도 가능한가요? 괜찮아요. 성경에는 불신자든 신자든 한 몸이요. 부부는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의 질병을 아내의 믿음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이 그 신자들끼리에 그 이럴 때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쪽에서 만약에 그 치유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도와야 할 것인가.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는 것은 고린도전서 말씀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이랑 그 다음에 자 거기 한번 볼까요? 로마서를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여러 개가 나와 있고요. 로마서에서도 나와 있어요. 자, 12장 5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한 몸이 돼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서. 그래서 한 몸이 된 거예요. 한 몸.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의 믿음이 좀 어리더라도 내가 얼마든지 내 믿음으로 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한 몸이니까 몸이라는 걸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말씀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것을 써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정확하게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관계다. 그러면은 아주 담대하게 주장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사람의 몸에 있는 질병은 떠나갈지어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와 내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주님 아시죠? 그와 나는 한 몸입니다. 그에게 질병이 있어야 될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의 몸에 대해서 제가 그 권리를 행사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행하신 일들, 그것은 전부 우리가 갖고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로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부 가지고 와서 나에게 내 삶에다가 내가 적용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 찢어진 몸, 정말 우리를 위해서 떼어주시는 몸이지요.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얘기를 성찬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한번 펼쳐보세요. 요한복음 6장 거기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살아있는 빵이니, 주님은 죽은 빵이 아니에요. 식은 빵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멘.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어떻게 주님을 먹습니까? 우리가 식인 종입니까? 주님을 먹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은 살아있는 빵이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빵. 그런데 이 빵을 먹는 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생한다는 거예요. 영생, 영생.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주님의 살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성찬을 말하는 거예요. 성찬. 그러면 실제로 성찬을 할 때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는 것입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적어진 대로 믿으세요. 아멘. 분명히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는 거예요. 내 몸. 그러니까 몸을 먹는 거예요. 예수의 몸을.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해라. 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기 때문에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한복음 6장과 고린도전서 11장은 굉장히 연관이 있는 장이고요. 마태복음 2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어떻게 해야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실 것인가? 이건 영적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 직접적으로는 안 돼. 아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자, 보세요. 우리 굉장히 모호하게 생각하지 마요. 이 주님이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도 모호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침례받을 때 그리스도로 옷 입죠? 아니 나는 물 속에 들어갔는데 그거하고 그리스도하고 뭔 상관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물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히고 부활한다는 것을 시인했을 때 그리스도로 딱 옷을 입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육체에서 보이는 세계에서 3차원에서 진짜로 그 사실을 믿고 내가 침례에 응하게 되면 나는 오늘 침례를 받았으면 그리스도로 옷을 쫙 입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딱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어요. 여러분의 눈이 열려 있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보입니다. 지금 성경은 이런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가 이 보이는 세계 3차원에서 하는 행동이 4차원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3차원에서 하는 이런 행동이 그 다음에 내가 어떤 4차원의 예수님으로 옷을 딱 입는 그런 결과를 낳는구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찬도 똑같습니다. 성찬도 똑같아요. 지금 주님의 몸을 먹는 거예요. 그 찢겨진 몸, 빵을 뜯어주는데 그것이 주님의 몸을 먹는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주님의 살을 먹지 않고 주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네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아멘. 이미 영생을 가진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실 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삽니다. 근데 누구로 인해서 살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갑니다. 아멘. 참 신기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살고 아버지를 의지해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그 사람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무서워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산대요. 살아난대요. 아멘. 질병이 무섭습니까? 뭐가 무서워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산다는데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이것을 행해서 이렇게 이게 지금 11장으로 와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찬을 행해서 나를 기억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말하기를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네요. 성경에 따라서. 그죠? 예. 그러므로 잘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아멘. 보세요. 주님의 빵이나 주님의 빵이나 그 다음에 주님의 잔 이게 피죠. 주님의 몸이나 주님의 피를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 직역성경에는 그 주님의 빵이나 주님의 잔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여기에 빵이 있어요. 근데 이 빵을 뭐라고 성경은 말하면 주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포도주스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의 피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찬할 때 신중하죠. 그지요? 예. 그래서 그것이 주의 몸이고 주의 피라고 이렇게 고린도전서 11장 2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난 후에야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자기의 심판을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피는 우리에게 죄를 용서한다고 했는데 주님의 몸을 먹으라고 했을까? 찢겨지신 몸, 몸을 먹으라고 했을까? 잠깐 묵상을 하는데 그 히브리서 말씀이 떠올랐어요. 히브리서 한번 펼쳐볼까요? 10장 19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나와 있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성전에 보면 성막에 보면 휘장이 있잖아요.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어 놓고 지성소에는 주님의 임재 주님이 계셔요. 그곳에. 그런데 그곳을 가로막는 것이 뭐였어요? 휘장이었어요. 휘장이 열리면 큰일 나요. 안에를 보면 다 죽어요. 제사장들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립니다. 휘장이 메타수가 엄청나게 두꺼워요. 근데 이것은 사람이 손으로 찢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밑에서부터 찢어진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그냥 찢어버린, 하나님이 찢어버리신 거죠. 그리고 지성소를 다 드러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보좌,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지성소가 은혜의 보좌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천국에 있는 그 보좌예요. 그걸로 직접 들어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거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당당하게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을 찢어버린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그 휘장 찢어진 그 성전을 보면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왜냐하면 안에 지성소가 보여버리니까 이제 우리 죽었다. 다 죽었는데 안 죽어. 왜 그래요? 예수님이 이루어버렸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했던 그 옛날의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요. 우리는 뭐 1년 365일 24시간이 계속 지성소에서 머물면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직접적으로 갑니다. 이 지성소를 들어갈 때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 몸을 들이심으로 그 몸을 들여져야 그냥 휘장을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로 하여금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아버지 앞으로 직접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이 상하신 것입니다. 참 이런 깊은 진리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주셨어요. 찢겨진 몸. 그래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거래요. 어쩔 때? 성찬을 할 때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실 때, 그 성찬을 귀하게 여기지를 않을 때, 그럴 때 이 죄를 먹는데 어떤 죄냐? 심판의 죄악이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피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성찬할 때 여러분 앞에 주어진 것은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그냥 일반적인 빵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포도주스가 아니고 포도주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성찬할 때도 절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함부로 하셔서는 안 되고 성찬할 때도 신중하셔야 돼요. 신중.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그래서 자기를 살펴보고 난 후에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먹고 예수님의 몸을 먹으라는 거예요. 안 먹으면 주님하고 상관이 없대요. 먹어야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것도요 침례랑 마찬가지예요. 침례도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 되는 거죠. 연합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찬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그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교회에게 주시는 의식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침례, 하나는 성찬입니다. 두 개밖에 없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부활절 행사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없습니다. 뭐 일천번제 없어요. 다 없어요. 다 없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걸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침례를 받을 때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아유 목욕 한번 하고 오지. 여러분 절대 그게 아닙니다. 주님과의 연합이고 하늘에서요 전부 보고 있어요. 이 장면을, 침례하는 장면을, 성찬하는 장면을 전부 보고 있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고 했어요. 그죠? 모든 음식이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데 성찬할 때 하나님 이제 이 음식이 이 빵이 이 포도주스가 이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가 되게 해주세요. 거룩한 음식이 되게 해주세요 하면은 즉시로 영적인 세계에서는 바꿔져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것이 일반적인 빵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는 거예요. 아멘. 눈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3차원에서는. 근데 4차원에서는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말했잖아요 여러분. 그냥 물 속에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4차원에서는 예수로 옷 입어버리는 거라니까요.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심각하게.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이 성찬에 임할 때, 성찬에 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함부로 그것에 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반드시 자신을 살피고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봐서 어떤 죄가 있는지 보고 하나님이 이런 이런 죄악들을 씻겨달라고 하고 성찬에 임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돼요. 더러운 상태 속에서 그냥 바로 성찬을 해버리면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가 죄를 먹고 마신 거래요. 심판을 먹고 마신 거래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은 죄를 먹고 마시는 건데, 심판을 먹고 마시는 건데,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죽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성찬 잘못해서 죽어버려요. 아니 이게 포도주스고 이게 일반 빵이라면 왜 죽습니까? 빵 먹고 죽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약해져 버리고, 이거 성찬 잘못하면 약해져 버리고 병든 자가 많다는 거예요. 병도 많이 들어버려요 성찬 잘못해서. 그래서 잠자는 자 죽어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죽는 자도 적지 않다,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우리가 우리를 분별하였으면, 직역이죠, 분별하였으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심판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우리를 분별했으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지옥 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가 징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지옥 가지 않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한테 징계를 때려요. 감사하죠? 아멘? 오히려 징계가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래요. 성경에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 이 정죄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지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거예요. 차라리 지옥 갈 바에는 일찍 죽는 게 나아요. 그죠? 예. 네. 왜냐하면 우린 죽으면 하늘나라 가잖아요. 가요. 하늘나라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조금 일찍 간다고 뭐가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가는 것을 막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라 그러면 얼른 가야 돼요. 얼른. 너무너무 좋아서 진짜 가야 합니다. 근데 이제 아직 일이 안 끝났다 그러면 주님 일 좀 하고 갈게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이 안 끝났는데 가라 오라 간다고 누군가가 와라 그러면은 주님 제가 일을 하는 것을 제가 보고요, 주님 제 이루심이 부르심이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요 하고 주님께 물어야 돼요. 분명하게. 그래서 우리가 그 부르심이 다 됐으면 기쁘게 가는 것입니다. 기쁘게. 근데 여기 보니까 주님 앞에 징계를 받아요. 징계를 받아.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런 죄 때문에 우리가 징계를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죄에 안 빠지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성찬하실 때 신중하시면 되잖아요. 아멘. 진짜 신중하시고 자녀들하고 성찬할 때도 설명을 다 해주세요. 설명. 예전에는 성찬할 때 애들한테 그냥 애들이 엄마 그거 빵 좀 줘요. 엄마 그 과자 좀 주세요. 엄마 그 포도주스 좀 주세요. 그럼 이렇게 잘못하면 애들한테 준단 말입니다. 절대 일 나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이제 배웠어요. 아멘. 아멘. 절대 주면 안 돼요. 그 아이 죽일 수 있어요. 그 아이 병들게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분명하게 네가 구원을 받았는지 확인한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이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진짜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맞아들인 사람, 더 확실하게 하려면 침례 받은 사람, 이렇게 한 사람이 참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면요, 고린도 교회는 배고프다고 와갖고 성찬용 음식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성찬에 참여도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러면 바울이 너희들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고. 주님의 몸을 너무나 업신여기고 멸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것이 주님의 몸인 줄도 잘 몰라요. 뭐 이렇게 빵 놓고 포도주 놓고 그냥 마시면서 주님만 기억하면 되겠지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자기 입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이 주님의 살이란 말입니다. 이게 들어가는 게 주님의 피예요. 아멘. 아멘.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제가 침례교회 쪽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침례교회란 말입니다. 저희가 신앙 배경이. 근데 그거는 그냥 상징일 뿐이야, 이렇게 배웠어요. 아니요, 큰일 납니다. 주님이 저희한테 가르쳐 줄 때 상징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분명히 말했대. 이것이 주의 몸이고 주의 피라고. 그랬으면 너는 그것을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침례를 받을 때도 이건 상징일 뿐이야. 그냥 물속에 드러나는 것은 주님과 연합이야. 그냥 상징일 뿐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너희가 침례라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나와버려요. 그렇게 나와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을? 성경에는 이렇게 기쁜 의미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무시해버리고 그냥 침례가 그렇게도 중요하다면 성찬도 그렇게도 중요한 겁니다. 아멘. 예수의 몸과 피와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딱 하나 되는 시간이 성찬하는 시간이에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하나 되는 시간, 그게 성찬이에요.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것을 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찬은 많이 할수록 좋을까요? 적게 할수록 좋을까요? 많이. 많이 할수록 주님이 더 기억되겠죠. 그죠? 많이 할수록 주님이 기억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이제 한 달에 한번 하잖아요. 근데 성찬을 자주 할수록 더 좋아요. 또 너무 자주 하다 보면 이 성찬을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업신여겨서는 안 돼요. 제가 언젠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저희가 어떤 교회랑 연결되어 있어서 있었는데 저희가 끊어질 때 제가 언젠가 그 얘기했죠. 헌금을 저희한테 200만 원인가 총 8개월에 걸쳐서 해주셨는데 그 헌금을 도로 다 내놓으래요. 도로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자기 부인을 제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목사님이 저희한테 8개월에 걸쳐서 25만 원씩 이렇게 헌금을 저희 교회에 주셨는데 8개월 지나서 도로 그 헌금을 도로 돌려달래요. 그래서 헌금을 돌려달라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주님께 물었는데 네가 그를 형제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럼 돌려줘라. 그래서 저희 남편이 아르바이트해서 돌려줬는데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성찬을 자주 했다고 침례교회 전통에 안 맞다고 그래갖고 저희한테 무슨 사탄의 하수인이래요. 난 벨롬의 소리를 다 들어봤네요. 아니, 성찬을 자주 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이 고린도전서 11장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때 3개월에 한 번씩 해야 되거든요, 침례교회는. 근데 우리가 자주 했다는 거예요. 그랬다고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헌금 주셨던 것을 돌려달라는 거. 안 돌려주면 법적으로 걸겠대요, 소송을. 오메, 난 참말로. 근데 그때부터 주님이 저희한테 형제를 바라보는 그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전 정말 잘했다고, 그때 돈을 돌려주기를 얼마나 잘했습니까? 200만 원을. 진짜 저는 다리 뻗고 잤겠지만 그분들은 편안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을 때 또 그것에 순종하는 그것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내려놓음을 배운 거죠. 근데 이 성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해 가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말씀을 따라 갈 때는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핍박이 있어요. 말씀대로 가는데 핍박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하고 삶이 너무 달라. 예수님도 말씀대로 가니까 핍박이 있었고 바울도 말씀을 따라갔을 때 핍박이 있었고 열두 제자도 말씀을 따라갈 때 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인한 시련이 온다겠어요. 박해가 온다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박해를 누가 허용하죠? 주님이 허용해요, 여러분. 사실 박해가 없으면요, 우리 아주 굳건하게 쓰지 못합니다. 핍박이 간간이 한 번씩 올 때 아주 굳건해져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진짜 그냥 테스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박해가 일어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합니다. 여러분 욥을 보세요. 한번 흔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욥을. 그러니까 욥이 어떤 인물인지 다 드러나죠, 그죠?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무 상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변에 있는 복덩어리들이 우리를 많이 핍박합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우리는 상급이 계속 쌓입니다. 정말 감사하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핍박이 오면 우리가 예수라면 예수처럼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처럼 생각하자. 그럼 핍박이 오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때요? 우리가 슬퍼한다거나 그러면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님 배역을 못하는 거잖아요. 어려운 환경이 왔을 때 예수님처럼 생각하려면 핍박이 왔다.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상이 하늘에서 크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처럼 배워가려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에 대해서 대적하고 일어난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상급을 쌓게 하시는군요. 주님은 상급을 쌓는 데는 선수가 되게 하시는군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덩실덩실 춤춰야 돼요. 춤. 근데 우리가 춤 춥니까? 갑자기 막 비판이 나오죠. 우리한테 열나게 상급을 쌓아주고 있는 사람한테 막 비판의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하고는 너무 다르잖아요. 예수님 배역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아, 요 부분에서 내가 놓치고 있는 거구나. 내가 예수님 배역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감정을 나타낸다고 하면서 나는 그렇게 못하고 있구나.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성찬을 인도하든지 고린도전서 11장을 통해서 성찬의 의미들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냥 기록된 대로 믿으십시오. 아멘. 우리는 기록된 대로 구원받았습니다. 기록된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심판도 기록된 대로 받습니다. 아멘. 무엇이든지 기록된 대로예요. 주님은 이 기록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주님하고 똑같은 생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용서하셨다면 우리도 용서해야 합니다. 주님이 베풀었다면 우리가 베풀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예수의 배역을 잘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 제가 목요일 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집을 지을 수 있는 재료들을 주시고 설명서를 주시고 다 주셨대요. 집은 누가 짓냐면 우리가 짓는 거래요. 성령께서 집을 짓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짓는 거래요. 그리스도인들이 집을 짓는데요. 누가 짓는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집을 짓는데요. 집을 짓는데 이제 벽돌을 집을 벽돌로 지으면 우리에게 벽돌을 주시는 거예요.
벽돌을 주셔서 이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벽돌이 말씀이에요. 근데 보세요. 말씀이라는 벽돌을 한 장 한 장씩 놓는 것은 누가 놓냐면 내가 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놓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서 말씀의 집이 딱딱 지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집이 짝짝짝짝 차곡차곡 지어지는데 이 말씀이라는 벽돌이 딱 놓으려면 반드시 자기가 없어져야 그 벽돌을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내가 없어져 버려야 벽돌을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하나 버리면 벽돌이 한 장이 올려질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면 벽돌이 한 장이 올려지고 또 이 육신적인 요것을 버리면 또 벽돌이 올려지고 그러면 자기를 많이 버린 사람은 벽돌이 많이 올라가겠죠. 아멘. 이래서 자기를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벽돌, 말씀이라는 벽돌만 남잖아요. 그죠? 주님만 남는단 소리예요. 그러면 주님으로 아름답게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누가 지어요? 내가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으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과정, 자기를 버리는 이 과정에 과정이 필요해서 주변에 복덩어리 또 핍박 이런 것들을 남겨놓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단순히 그것만 줘서 나를 이렇게 발전시키고 변화시키는 요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하늘의 상급까지 준다는 거예요. 상급까지. 그러니 이거는 뭐 따불이잖아요. 에? 거기에 상도 주고 그 다음에 나도 변화시키고 말씀의 집들이 지어질 수 있도록 다 전부 보너스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 주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우리가 해나간다면 우리에게는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아멘. 그 어려움이라는 게 어떤 바깥의 어려움이 아니에요. 진짜 속 안에서의 갈등과 어려움만 없을 거예요. 주님이 함께 가고 계시니까.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진행해 가시면서 우리를 다 지도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아멘. 어떻게 벽돌을 올리는지 어떻게 자기를 버리는지 성령님을 다 주셔서 또 설명서인 성경까지도 주셔서 그것을 다 할 수 있도록 다 해놨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